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보면은 그 하단부에 대한, 어제도 좀 말씀을 좀 같이 해봤지만, 하단부에 대한 좀 지지력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정책에서 나올 것이다. 아니면 한은이나 이런 통화 정책에서 시장에서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내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쪽의 미국 움직임이 쪽도. 미국이 뭐 폭락을 해버리면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덜 빠지죠. 덜 빠진다.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평균, 그러니까 미국의 5년 평균 12개월 포워드 5년 평균 16.7배. 지금 지난번에 19일날 아그 19일날 미국이 19배였으니까 그때 계산해가지고 지금 빠진 거 계산해보면 지금 한 17.5배 정도 되니까 여기서 한4% 정도가 더 빠지면 5년 평균에 근접.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4% 정도가 더 빠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만큼 빠진다면 우리도 한 2, 3% 정도 더 같이 빠지거든요. 빠지겠죠.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 높은 밸류에이션뿐만이 아니라 뭐가 또 있냐? 결국은 이제 뭐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있을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경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조 바이든이 조금 상당히 우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라면 뭐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흐름이 좀 일부 완화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뭐그 디지털세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시간이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는다고 치면 일정 정도 오늘 내일 정도로 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하지 좀 않을까라는 진정되지 기대 않을까? 섞인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이게 이제 지역 감염이 일단은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확산이 되는지 여부.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서 자기가 채취해서 자기가 안그 하면 그만이네요, 그러면. 그니까요. 이제 그거가 문제죠.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 치유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다고 거기는 그러던데요. 이제 뭐 봐야죠. 이제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 부분은. 그쵸. 그게 좀더 시장에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영향을 그거는 산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이 망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먼저 망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것도 지금 같은 이것도 이유로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되고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된다. 그걸 산정해서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하는 하지 거는, 마세요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은 최악의 경우를 산정하면 지금 최악의 경우는 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산정을 할때뭐 예를 들어 전쟁을 산정하고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라고 하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예전에 신종플루 때처럼 뭐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도 완전히 200개국이 발생을 하면서 세계적인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경제가 안 망했습니다. 왜? 그때 공장이 안 멈췄거든요. 그리고 치료제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감염자가 생기면 계속 치료약을 하면서 나아갔었거든요. 그리고 공장은 계속 돌아갔고. 근데 지금은 공포 심리가 워낙에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다 멈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공장 돌린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노동자들이 없어요. 20%밖에 안 가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직 치료제가 없다라는 공포 심리가 시장에 치사율이 낮더라도 그게 혹시 내가 될 수가 있으니 이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 지역 감염 그게 확산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동물 실험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사람 인체 실험까지 임상시험도 하고 있기 한다고. 때문에 조만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 치료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공포 심리는 완화될 수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그 공포심이 가장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장이 진정이 이 구간에서는 좀 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장 좋은 답인데, 그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여러 이슈들 계속 점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